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오랜만에 말하는데 영상에서 네, 지금 계속해서 순환도로 작업하고 있어서 건물들이 없는 데가 비어 있는 데들이 많아요. 지금 작업 중이라서 그렇고요. 자, 어제 첫 번째 입구 진입로 만들었는데 오늘 두 번째 진입로 만들었습니다. 일단 뭐 완성된 건 아니고 자리를 이렇게 잡았고요. 올라가 볼게요. 자, 올라가 봅시다. 이게 상당히 높죠? 자, 어제랑 반대 방향입니다. 이쪽으로 한번 쭉, 이렇게 해서 진입하는 거고요. 지금 이 순환도로에는 총 진입로가 4개, 그리고 진입이 아니라 이제 빠져나가는 데가 4개, 그래서 총 8개를 만들어야 돼요. 그런데 지금 2개 만들었으니까 6개 남았죠? 이 말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! 업데이트 기다리시는 분들 금방 안 되니까 좀 느긋하게 생각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뭐야! 오, 깜짝이야! 아, 이 밑에, 와, 모노레일 지나가는구나. 오, 깜짝! 우와, 진짜 깜짝이다. 아직 여러 가지가 세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밑에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. 자, 오호! 아! 여기 좀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?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. 오! 길이 어려워. 자. 이거 뭐야? 에? 잠깐만. 뭐야, 저거? 에? 아, 여러분. 이게 아직 세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. 잠깐, 사람 내려볼까? 야, 아까 부딪힌 게 등대였네. 와. 등대 꼭다리에 부딪혀가지고 차가 날아갔어요. 별의별 일이 다 있네. 여러분,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. 올라가 볼까요? 점프. 맞네. 야, 나 살다 진짜 등대 꼭다리에 부딪혀서 날아가 보기는 또 처음이네. 올라가 볼까? 올라가실까, 과연? 안 올라가죠. 네, 여러분. 아, 오늘 한 바퀴 다 못 돌았네요. 아까는 모노레일, 기차에 한번 부딪히고, 이번엔 등대에 부딪히고. 네, 여러분. 오랜만에 목소리로 녹화했는데요. 여러분, 3D 운전교실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타자. 가자. 그렇지. 자, 바다. 바다 말고 올라가자. 야, 이거 예전에 올라갔었는데. 그렇지. 네, 여러분,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